개념편 질문이고요. 여러분, 이게 몇 쪽부터 몇 쪽이에요? 294. 294부터 끝까지 질문을 받은 겁니다. 자, 26번. 999345, 999분의 345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 n번째를 an이라고 하자. 이게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건데 얘는 0.3453453345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999분의 345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A1, 요게 A2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그럼 A1, 2, 3가 3, 4, 5를 반복해 안 해? 반복하죠? 그러면 요 녀석은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요 N에다가 둘 다 넣어야 돼. 그래서 더하기 기호로 풀었으면 얘 더하기 기호로 풀었으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의 1승 분의 3 첫 번째 항이니까 소수 첫째 자리 3의 2승 분의 얼마? 4 3의 3승 분의 5 3의 4승 분의 3 3의 5승 분의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얘네들이 3으로 묶으면 등비수예요. 두 번째, 다섯 번째 얘네들이 4로 묶으면 뭐야? 등비수예요. 그래서 3으로 묶으면 3분의 1, 3 4제곱 분의 1, 3 몇 승? 7승. 7승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4로 묶으면 3 제곱 분의 1 3 5승 분의 1 그 다음에 3 8승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거 5로 묶으면 3 3승 분의 1 3 3 6승 분의 1 3 9승 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각각 가로 안에 있는 거 얘네들을 뭘 쓰는 거야? 무한등비 급수. 얘네들을 뭘 쓰는 거라고? 무한등비 급수. 그래서 3 곱하기 무한등비 급수는 1 1 빼기 r이 얼마예요? 3 세제곱 분의 1 27분의 1 초항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 있고 두 번째 것도 1 빼기 27분의 1 분의 초항이 뭐야?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 있고 마찬가지로 1 빼기 27분의 1 분의 27분의 1 되겠죠. 그럼 분자 분모를 뭘로 곱해? 27. 그러면 전부 다 분모가 27 빼기 1이 되죠, 여러분. 얘도 27 곱하면 27 빼기 1. 알겠죠? 얘도 27 빼기 1. 27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각각 27을 곱하는 거야, 위아래. 알겠니? 그러면 분모가 다 뭐야? 26. 그럼 이제 분자 계산합니다. 맨 앞에 거는 27을 곱하면 아 이거 1이죠, 1. 이거 1이니까 1에다 27 곱하면 얼마야? 27 더하기 그 다음 거는 27을 곱하면 얼마 돼? 3, 3, 4, 12 27을 곱하면 1이니까 얼마 남아? 5 남죠. 그래서 26분의 54 아니네 44 44 맞죠? 그러면 2로 나누면 뭐야? 13분의 22. 됐습니까? 이해돼요? 네. 뭘 구하래? 아, 그냥 합을 구하래요. 이게 답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1, A2 찾아야지. 요게 2구나. 됐습니까? 요게 뭐구나?
2구나. 그러면 요 2 가지고 1대 2로 내분하는 점, 이걸 A3라고 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엔 A2와 A3를 또 1대 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대 2, 1대 2 이런 식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내분하는 점을 잡고 an, an 플러스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의 길이를 ln이라고 하자. 호의 길이는 뭐야? 반원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뭐야? 2분의 1이니까 2πr이 원의 둘레잖아. 그럼 2분의 1 하면 뭐야? πr, 반지름 구하라는 거지, 반지름. 알겠습니까? 그래서 L1 구해요. L1 반지름 뭐예요? 여러분 1이죠. 1. 그래서 1파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의 둘레는 뭔데? 2파이알. 그거의 반이니까 호의 길이는 반이니까 파이알이라고 지금. 그래서 R 반지름만 구해서 파이 곱하면 돼. 근데 첫 번째 반지름이 얼마야? 2. 지름이 2. 반지름은 1. 그래서 1파이. 됐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구하면 돼. 두 번째는 1대 2니까 두 번째는 요 호의 길이거든. 그러면 요거 3분의 2 하시면 되죠? 3분의 2인데 반지름은 3분의 1 하시면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의 반은 3분의 2가 되겠죠. 다시 차근차근 할게요. A2, A3는 3분의 2라고 A1, A2에. 오케이? 근데 A1, A2가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2라고. 됐네? 그런데 이거의 반이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3분의 2라고. 그럼 L2는 뭐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3, A4는 또 3분의 2잖아. 누구의? A2, A3의. 이해되십니까? 근데 A2, A3가 뭐야? 3분의 2에다가 A2, A3가 3분의 2 곱하기 2잖아. 이거의 반이 반지름이잖아. 이건 지름이고. 그러니까 L3는 반지름이 3분의 2 제곱 파이라고. 아하, 얼마씩 곱해가는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되는구나. 얘는 1 빼기 R 분의 초항. 위아래 3 곱하면 3파이. 분모는 3 빼기 2, 분모는 1 되고 분자는 3파이. 됐습니까? 32번입니다. 내가 무한등비급수에서 좌표는 어떻게 하라 그랬니? 좌표는 x 따로 y 따로 그거 하나야. 그래서 x 좌표 y 좌표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무한등비급수가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얘 문제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 따라와 봐. OP1 얼마? 1. P1, P2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엔 얼마? 2분의 1의 제곱. 아하! 1. 2분의 1. 2분의 1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대제곱. 이렇게 2분의 1씩 길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구나. 됐습니까?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은 얘가 30도면 얘는 O, P1, P2 얘가 60도가 되게 가래. 그럼 x축과 평행하게 그면 당연히 2등분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도 몇 도가 되는 거야? 30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처음에 몇 도 갔어? 30도.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하면 여기에서 몇 도로 꺾어? 60도. 알겠습니까? 그러면 x축과 평행하게 자르면 평행이동했으니까 30도, 30도 억각으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도, 30도 2등분 된다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된다고.
계속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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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이렇게 가라고.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림을 확대해 봅시다. 저걸 확대하면 되겠구나. 쭉. 아, 근데 뭘 구하는 거였지? 좌표. 이렇게 계속 갔을 때 좌표. 어, 이거 왜 줄어들어? 아이씨, 나중에 들으면 웃기겠다. 자, 여러분. 여러분, X좌표만 먼저 봅시다. 뭐만 먼저 봐? 자, 얘가 1이야. 와, 좋구만.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 30도니까 특수각 삼각비 1대 루트 3대 2.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게 1이었으니까 1에 해당하는 건 2분의 1. 그러면 여기 길이는 2분의 루트 3. 그럼 P1의 X좌표 뭐야? 아니, 다 같이 구해 그냥 뭐. 2분의 루트 3, 2분의 1. Y좌표는 2분의 1이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색깔이 들어가는 게 좋나? 이렇게 만들어.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줄어든다고 2분의 1이. 근데 30도, 90도에 마주보고 있는 게 2분의 1이면 30도에 마주보고 있는 건 반. 얼마? 4분의 1.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 4분의 루트 3. 그치? 그러면 P2의 X좌표는요? 요 길이가 P2의 X좌표거든. 아니죠. 원래 P1의 X좌표에서 4분의 루트 3을 어떻게 하고 있어? 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구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니? P3는? 또 이 길이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P2의 X좌표에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이 길이에다 더하면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더하고 빼고요. 더하고 빼고 X좌표는. 알겠습니까? 근데 Y좌표는 계속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니까 Y좌표는 계속 뭐 하겠어? 더하기만 하겠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자, 얘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얘 얼마예요? 4분의 루트 3. 좌표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야 돼. 됐어요? 선을 하나만 더 그을게요. 이렇게 수직을 내리면 이 길이가 P3의 X좌표랑 그러면 P2의 X좌표에서 요 길이를 더 더하면 되지? 요 길이가 뭐냐고. 연분홍 삼각형. 예쁘죠? 요 길이도 2분의 1에서 또 반이 줄어서 4분의 1이 될 거야. 그게 90도에 마주보고 있으니까 30도에 마주보는 거 8분의 1이 될 거고 요 길이는 8분의 루트 3이라고. 됐습니까? 쓰진 않았지만 여기 길이가 8분의 루트 3이 더 가요. 이해돼요? 그래서 결론은 X좌표는 2분의 루트 3에서 4분의 루트 3을 빼고 다시 8분의 루트 3을 더하고 다시 16분의 루트 3을 빼고 이런 식이야. 그러면 얘는 무한등비급수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1 빼기 빼기 R. 아니지. 1 빼기 R. 근데 R이 빼기 2분의 1. 알겠습니까? 초항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럼 분자 분모에다 얼마 곱해? 2. 그럼 분모는 2 플러스 1. 3분의 루트 3. 됐습니까? Y좌표는 2분의 1. 4분의 1. 기억 안 나니? 2분의 1. 4분의 1 더해야지 뭐야? P2의 Y좌표. 8분의 1 더해야지 P2의 Y좌표에서 8분의 1을 더해야지 P3의 Y좌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더하면 돼요. 이게 무한히 반복했을 때의 Y좌표야. 그럼 얘는 1 빼기 2분의 1분의 얼마? 2분의 1. 얼마예요? 1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좌표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근접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3분의 루트 3콤마 1.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계산해 볼래요? 요거 여러분 요거 한번 계산해 봐요. 요거 이건 이제 이 문제는 상관없어요. 상식 여러분. 자, 이거 계산해 봐요. 얼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고.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 진짜. 이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얘들아, 그러면 너희도 이거 다음은 뭐야? 5분의 4 더하기 5제곱분의 4 더하기 이렇게 할 거야? 의미가 뭐예요, 그게?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0.9999 하면 1. 약이 아니라 등호라고. 이건 1이야, 그치? 이거는 여러분 ABC.DEFN진법 중에서 10진법이에요. 여러분 10진법에서 가장 각 자리에 쓸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건 얼마예요? 9. 알겠습니까? N진법은 여기가 1의 자리면 그 다음 B는 N의 자리고 A는 N제곱 자리고 이렇게 가. 그러니까 10진법이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가는 거라고. 5진법이면 1의 자리, 5의 자리, 5제곱자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소수점은요? n분의 1자리, n제곱분의 1자리, n세제곱분의 1자리 이렇게 갑니다, 인지법이. 그래서 얘네들의 모든 의미는요, 위에 2분의 1까지 포함해서, 얘까지 포함해서 의미가 뭐냐면 각 진법의 소수점에서 쓸 수 있는 최고자리 숫자를 쓴 거예요. 10진법에서 최고자리 숫자가 9이듯이 0.9999999 쓰면 1이듯이 이 3진법에서 최고자리 숫자는 얼마야? 0, 1, 2 중에서 어떤 거야? 2지, 2. 그러니까 0, 3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0.2222 이렇게 된 거라고. 2, 2, 그럼 얼마야? 1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4진법, 5진법, 6진법 다 마찬가지. 2진법. 2진법은 0 아니면 1이잖아. 요거 써먹습니다. 나중에 상식 알아두세요. 3번 교대급수예요. 무한급수 중에 뭐라고? 교대급수. 물론 교대급수가 아닌 것도 있어요. 기역이 교대급수라는 거야. 교대급수는요, 제가 수렴판정법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말로 합니다. 말로. 필기가 원하면 나중에 밴드 찾아보세요. 좀 보세요. 밴드 좀 보세요. 알겠어요? 기역. 교대급수는요, 가로가 있으면 수렴, 가로가 없으면 홀수 번째 항들의 일반항이 0으로 가면 수렴, 0으로 안 가면 발사.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만 찾는 거야.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홀수 번째 일반항이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n. 얼마야? 1.
0이면 수령, 0이 아니면 발사. 니은은 얼마로? 네? 방금 한 거잖아요. 이진법 소수점 최고자리. 1이잖아요. 디귿은요? 디귿은요?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이 뭐야? 3. 발산. 일반항이 3이야. 극한값도 3이지. 니을은요? 홀수 번째 일반항이 뭐야? 일반항이 뭐야? 일반항이 뭐야? 분모들이 1, 4, 7가 얼마씩 커져? 3씩 커져. 등차수열 다 까먹었니? 3n 마이너스 2 분의 1. 그럼 얘 극한값이 얼마야? 수령. 얼마나 수령하니 그럼? 구하기 쉬운 걸로 하라고.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없어지고, 빼기 7분의 1 더하기 7분의 1 없어지고, 그럼 얼마나 수렴해? 1. 됐습니까? 또 이 페이지 없나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5번에 1보다 크고 9보다 작아. 그럼 2, 3, 4, 5, 6, 7, 8 이라는 정수, 자연수지. 2, 3, 4, 5, 6, 7, 8. 그 중에서 얘, 얘, 얘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등비 중앙. 알겠습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래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러면 네 번째 항은 0.00000D 이러시면 안 되죠. 어우 진짜. 알았어, 잘못했어요. 자, 첫 번째 항 뭐예요? 0.0A 땡. 얘 뭐예요? 90분의 A. 0.00B 땡. 얘는 900분의 B. 0.0000C 땡. 얘는 뭐예요? 9, 하나, 둘, 셋, 분의 C. 그래서 등비 중앙이 뭐였어? 가운데 항의 뭐는? 제곱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제곱 8만 1000인가? 81만인가? 81만 분의 B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역시 81만 분의 AC. 그러면 81만 없어지겠네. 그럼 B제곱은 AC. 그래서 B제곱이 AC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B제곱이 AC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A, B, C가 등비수열. 맞습니까? 맞아요? 틀리죠. B제곱이 AC면 A, B, C가 등비수열. 맞아, 틀려? 틀려서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더 있어서 틀린 거예요. 뭐예요? CBA가 등비수열일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 역은 성립하지 않아, 등비중앙. 역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명제는 ABC가 등비수열이면 B제곱은 AC. 이거의 역. B제곱이 AC면 ABC는 등비수열. 이건 틀리다고. 왜 틀려? 다른 게 더 있어서. 그게 뭐야? CBA가 등비수열.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얘는 ABC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 뭐 그래도 뭐 2, 2, 4, 8인가요? 그것밖에 없잖아. 2, 4, 8 등비수열 이루는 거. 그럼 A가 얼마고? 2고 B가 4고 C가 8이고. 그러니까 2, 4, 8일 수도 있고 4, 8, 4, 2일 수도 있는 거지. 등비수열이 8, 4, 2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A, B, C 순서가 있으니까 A가 2구, B가 4구 무조건, C가 8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넣는 거지. 2, 4, 8 넣으면 얼마씩 곱해가는 게 보여요? 여기 90분의 2, 900분의 4. 그러면 얼마씩 곱해가요? 이거 할 필요 없는데 사실. 10분의 2. 그러면 9,000분의 8. 여기도 10분의 2를 곱하면 네 번째 항은 9만분의 16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고쳐라? 순환소수. 근데 얘는 순환마디가 하나지 9가 하나니까 그럼 이렇게 고칠 수 있니? 9만분의 맞니? 17 빼기 1. 그래서 얘는 답이 2번. 됐습니까? 중학교 2학년 내용 기억 안 나시면 질문하시고요. 이거 순환소수 못 바꾸면 모르겠죠? 16을 9만으로 직접 나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6번입니다. 6번을 보면요. 무한급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내가 문제 출제자면요. 전 이렇게 안 내요. 친절하잖아 너무. 수렴하고 친절하게 줬어? 안 줬어? 준다고. 저 같으면요. 이렇게 내요. 수렴이라고 안 주고 마이너스 2015분의 2014. 뭔가 있어 보이게. 현혹되게. 요게 땡땡땡하고 다 더한 게 어떤 값이 일정한 값이 나오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수렴. 전 수렴이라고 안 주고 이렇게 준다고 저 같으면. 제가 한번 진짜 아우 학교 가서 문제 출제해야 되는데. 낚시의 끝판왕을 뭔지 보여줄 텐데 진짜.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렴하면 무조건 뭐야? 극한값이 뭐야? 0. 이렇게 가는 거거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뭐야? 0. 그래서 얘는 일반항만 뭐야? 일반항만. 이거 다 보지 말고 일반항만 보라고. 그래서 일반항을 갖다 쓰면 끝이죠. an n제곱분의 분자는 2분의 n n 플러스 1 시그마 k공식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 된 거라고? 0. 이게 어떤 값으로 나오든 수렴이면 이게 0.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 너무 쉽지 않아요? 얘 극한값이 얼마니까 2차분의 2차니까 2분의 1. 그럼 얘 극한값이랑 0 되려면 더해서 0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습니까? 누가 질문했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네. 8번 기억. 무한급수가 수렴했어요.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리미트로 살짝 바꾸면 이 일반항이 극한값이 얼마?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은 얼마? 1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가져와서 an의 무한급수의 합을 얘 가지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항이 1111111 무한히 가는 건데 극한은 거기에다 더하기 기호까지 넣으면 뭐야? 발산. 무수히 많이 1을 더하게 되면 무한대로 커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 니은. 이거 그러니까 돌려서 준 거야. 다 돌려서 준 거야. 이거 무슨 얘기야? 무한급수가 알파. 수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리미트 an이 0. 리미트 bn도 0.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수렴할 때만 분배할 수 있다, 없다? 근데 00 수렴한다며. 분배해. 단 조심해야 되는 게 나누기는 분모가 0이 될 때는 분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 분배해. 0. 맞아요. 참이에요. 디귿. 얘가 수렴이라는 건 무슨 얘기라고 여태 얘기했지만 리미트 an이 빵.
B에는 뭐야?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랑 0이랑 곱하면 뭐예요? 무한대랑 0이랑 곱하면 무한대 숫자예요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한대는 상태, 커지고 있는 상태. 상태랑 0이랑 곱할 수 있어 없어? 못 곱해요. 얘는 무수히 많은 가짓수가 다 나올 수 있어요. 0뿐만 아니라 1, 2분의 1 모든 실수의 수령값이 다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거 뭘로 예시를 들면 되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발레로 A에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라고 믿고 싶은 거. A에는 이거, B에는 이거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얼마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N, N 플러스 1분의 1, 3총 4. 1이죠. N, N 플러스 2분의 1은? 4분의 3. 4분의 3. 묻어가지 마시고요. 자기 입으로 자기 확실히 얘기하세요. 묻어가지 마시고요. 자기 2 얘기하려다가 4분의 3 이러니까 4분의 3 이러지 마시고요.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은? 2분의 1. 아시겠죠? 3총 4. 그걸로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렴했지. 얘는 무한대 발산하지. 두 개 곱해봐요. 두 개 곱하면 뭐야?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수렴하지. 0으로 수렴하잖아. 잘못된 예시죠. 그러면 예, 수렴했지. BN 무한대로 갔죠. 그런데 세제곱이면 곱하면 하나 약분되고 분모는 1차, 분자는 2차. 분자가 더 커. 그럼 뭐야? 발산하죠. 그런데 만약 이게 3이 아니라 2야. 그럼 곱하면 2차 분의 2차니까 모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어. 발산, 수렴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9번. 그네가 처음 위치 P1에서 P2까지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중심각은 세타. 여기에서 이 세타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도 표시가 없으면 라디안이에요. 알겠습니까? 세타 도.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붙는 거 있잖아. 그게 없으면 라디안이야. 기본적으로 라디안이라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부채꼴의 중심각은 3분의 1씩 줄어든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3분의 2 세타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3분의 1 줄어든다는 건 3분의 1 세타인가? 아 이거 진짜 어느 영역인데? 3분의 1배로 작아진다. 아,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자, 얘가 얼마예요? 3분의 1 세타. 그럼 그 다음에 갈 땐 3분의 1 제곱 세타.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이제 P3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그네 줄은 5m다.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P1, P2는 R세타예요. R세타. 그러니까 5세타죠. 반지름하고 뭘 곱하면 돼? 중심각. P2, P3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5에다가 뭘 곱하면 돼? 3분의 1세타가 중심각이라. 그럼 그 다음은 반지름 5에다가 3분의 1의 전체 제곱 세타. P3, P4 호의 길이는 5에다가 뭐 곱하면 돼? 3분의 1의 제곱 세타. 그럼 공비가 얼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 3분의 1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 빼기 3분의 1분의 5세타. 위아래 3을 곱할게요. 2분의 15세타. 요렇게 움직인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3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갑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이렇게 만들었다. 이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들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둘레는요 닮은 비, 넓이는 닮은 비, 제곱비. 이해되십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얘 한 변의 길이 얼마야? 1. 그런데 요거 길이는 중점이니까 2분의 1이죠 여러분. 요거 2분의 1이면 1대 1대 루트 2 이용해서 2분의 1에 루트 2배 하면 되지. 2분의 루트 2. 그럼 한 변 길이의 비가, 닮은 비가 1대 뭐야?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공비예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둘레는 뭐야? 4죠, 4. 그래서 모든 정사각형 둘레 길이의 합은 1 빼기 R분의 초항 4. 그래서 위아래 2를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8. 유리하면 4 빼기 2. 4 가로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8 플러스 4 루트 2, 1번. 11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어? 내가 예전에 무한등비급수 이런 유의 문제에 트렌드 있다 그랬죠. 유에. 요즘 트렌드가 이거라고. 닮은 비. 닮은 비 가지고 공비 찾는 거. 아시겠죠? 11번. 구 모양의 효모 한 개는 자신의 반지름의 길이의 2분의 1을 반지름으로 하는 효모 세 개를 생성하는 분열을 한다. 아, 발음이 어렵네 효모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효모 한 개가 다음 그림과 같은 분열을 계속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닮은 비는요. 처음 반지름이 1이면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요 한 개 반지름은 얼마야? 처음 반지름에 얼마로 준대? 2분의 1로 준대. 2분의 1.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부피비는? 지금 부피 구하라 그랬거든. 부피비는 몇 제곱? 3제곱. 1 3제곱 해봐야 1. 1대 얼마? 8분의 1이죠? 그쵸? 그럼 공비는?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공비는 이게 몇 개 생겨? 지금 이건 한 개씩 비교한 거거든? 여기다 몇 배 해주면 돼? 세 배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공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공비는 8분의 3이 돼요. 이 3의 의미 아시겠죠? 세 개씩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모든 부피의 합은 1 빼기 R분의 초항, 첫 번째 구의 부피. 첫 번째 구의 부피. 첫 번째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위아래 2, 위아래 24를 곱할게요. 3하고 8의 최소공배수 곱한 거야. 그럼 분모는 24 빼기 9. 얘는 3하고 24 약분하면 8 남으니까 8, 4 32 파이. 됐습니까?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겉넓이 4 파이 R 제곱. 뭐 새로운 거 깨달은 듯한 눈빛들을 하고 그래. 12번. 원리요?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중학교 1학년.
여러분 12번 보세요. 12번은 이 기호가 뭐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고 있지. 알겠습니까? 이게 1이라는 걸 준 거고,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 a n 플러스 1 가로 마이너스 a. 그럼 얘는 뭘로 쪼개보자. 리미트 시그마. 특별히 뭐 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러면 얘는 엔드를 뭘로 고쳐? K. 그럼 이제 시그마를 적용을 시키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를 적용을 시키면 1 a2 빼기 a1 오케이? 더하기 2 k에 대해 2 넣어야 돼. a3 빼기 a2 이렇게 가겠죠? 옆으로 이동을 해서 3 a4 빼기 a3 이렇게 해서 더 이동해야 되겠네. n을 자, 요거 시그마 계산하면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봐봐. 요걸 뺀 건 계산이 되고 요거는 뒤에 거랑 계산이 된다고. 그럼 얘는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얘는 계산이 안 되거든. 그러면 뒤에 거만 계산해서 마이너스 an 되고 중요한 건 플러스 n an 플러스 1은 남아 안 남아? 남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요만큼은 마이너스를 땡땡땡이 없네. 땡땡땡. 요만큼은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리미트 만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니? 리미트 시그마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an 요만큼을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저 뒤에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a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얼마라고 줬어? 얘 1이라고 줬죠. 얘는 얼마라고 줬어요? 0이라고 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무한급수는 풀이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모르면 뭘로?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서 시그마 계산하고 그리고 뭐 하면 돼? 리미트 적용. 10번입니다. 10번은 303쪽에 10번은 얘가 무한급수죠? 무한등비급수. 수렴했대. 공비 뭐니? ER. 그러면 얘의 수렴 조건은 뭐냐면요. ER이 마이너스 1부터 1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이면 1의 등호가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무한등비 급수는 안 들어가요. 지금은 급수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R의 조건을 준 거야. R이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다음 녀석들을 봤을 때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이 얘기는 공비들을 찾아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공비들을 구하는 거야. 범위를 공비들의 범위를 구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수렴, 들어가지 않으면 발산.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녀석 1번 얘는 공비 뭐예요? 얘 따로따로 보는 거야. 얘 공비 뭐예요? R. 그럼 R 요 공비가 R이거든. 공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R 여기 있잖아.
알겠지? 알 조건 준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비 뭐예요? 얘 공비 뭐예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의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를 보라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R은 똑같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잖아. 똑같아. 그래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1번은 공비가 R하고 마이너스 R 두 개를 더한 건데 무한등비급수 두 개의 합인데 각각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해야 하네? 수렴해요. 수렴할 수 없는 걸 찾는 거야. 2번은 첫 번째 공비 뭐예요? R. 두 번째 공비. 마이너스 2분의 R. R은 수렴하고요.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2분의 R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안에. 여기다 뭘 곱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봤자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삐져나오는 게 없다고. 됐어요. 무한등비급수 수렴 조건에 들어간다고 공비가. 얘 안에는 공비가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야. 문제마다 이 조건 가지고 주어진 문제에 공비가 들어가는지를 보라고. 이 얘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도 둘 다 들어가니까 둘 다 수렴해서 얘는 수렴할 수 없다가 아닌 거죠. 수렴합니다. 3번 첫 번째 거 수렴하죠? 볼 거 없고요. 두 번째 거 공비 뭐예요? R제곱. R제곱의 범위는 얘 가지고 구해보면 뭐예요? 4분의 1보다 작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R제곱이 공비인데 들어가. 그래서 얘도 수렴. 4번은 공비가 뭐예요? 3분의 R-1. 그래서 1을 먼저 빼고요. R에서. 1을 빼요. 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눠서 3분의 R-1이 공비인데 얘가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렴 조건 범위에 들어가죠? 공비가 들어가니까 얘는 수렴. 5번은 공비가 뭐예요? 3분의 R 빼기 1이죠? 먼저 3을 나눌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3분의 R, 6분의 1 되죠? 뭘 빼요? 1을 빼요. 마이너스 6분의 7, 3분의 R 빼기 1. 얘는 1 빼면 마이너스 6분의 5 되겠죠? 공비가 저기 제한 변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삐져나오는 게 생겨요. 그럼 얘는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또 12번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 알아요? 몰라요? 배웠다고요? 안 배웠다고요? 배웠다고요? 네, 필기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자연수 n이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이면요. 1번 약수의 개수. 당연히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면 되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게 당연하다고 사소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나와요. 약수 총합. 이거는 약수 총합은요. 1부터 시작해서 A1승, A2승 해서 AM승까지 곱하기 1부터 B, B2승 해가지고 BN승까지 이게 약수 총합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 다 전개하면 약수 다 된다고 이거. 이해되십니까? 약수들 다 나와서 다 더하게 돼. 중요한 건 뭘 했을 때 소인수 분해. 얘는 소인수 분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쟤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야? 소인수 분해 2의 n승 곱하기 5의 n승. 그럼 약수의 총개수는 n 플러스 1의 제곱개. 약수의 총합을 fn이라고 했으니까 fn은요
1 플러스 2 플러스에서 2의 n승까지 1 플러스 5 플러스 5의 n승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합? 얘는 무슨 합으로? 등비합. 그래서 1, 2-1분의 초항 1, 2의 항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1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승부터 n승까지 n개. 하나 더 있어. n 플러스 1개예요. 곱하기 r 빼기 1분의 초항 1, 5의 n 플러스 1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아이고 공간이 없네. 밑에다 쓰려고 했는데 13번이 떡 지키고 있네. 분모 얼마요? 분모 1 곱하기 4, 4분의 1 가로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1, 5의 n 플러스 1승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다가 뭘 깔고 극한 구하래? 10의 n승 깔고 극한 구하래. fn에다가. 알겠지? 그러면 최고 공비의 개수가 뭐야? 답이라고. 요거 전개하면 분모 10의 n승이니까 분자도 10의 n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요거 전개했을 때 10의 n 플러스 1승이지? 그럼 10의 n승 나누면 11 하나 남는다고. 10의 1승. 10의 1승 하나 남을 거라고. 그리고 앞에 얼마 있어요? 4분의 1. 그래서 약식으로 쓰면요. 나머지 다 관심 없어. 10의 n승 4분의 1 곱하기 10, 10의 n승 하고 블라블라블라. 다른 것도 있겠지. 이런 거는 10의 n승보다 무조건 낫다고. 그래서 10의 n승의 개수가 답이니까 1, 4분의 10, 2분의 5. 답은 얼마? 4번. 이해되세요? 잠깐 퀴즈. 10의 n승의 모든 약수의 곱은? 모든 약수의 곱은? 그렇게 작아요? 아. 맞나? 네네. n 플러스 1승인가? 잠깐만 저도 계산을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계산하시고요. 저도 계산할게요. 저도 계산을 할게요. 저도 계산을 좀 하고요. 저도 계산을 좀 하고요. 10의 n승의 모든 약수의 개수. 곱. 그래,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곱은 이렇게 짝지으면 10, 10, 10,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n 플러스 1의 제곱이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면 약수가 몇 개 있으니까 지금 n 플러스 1의 제곱 개 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짝꿍을 이렇게 지으면 이게 토탈 몇 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1이면 4개 있잖아. 그럼 2개가 나와. 2면은 10의 2승이면 몇 개야? 9개잖아. 9개면은 5개가 나와. 그러지 않아요? 10이 몇 개 나와? 5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하고 아홉 개니까 네 개하고 가운데 여섯이 10이잖아. 다섯 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2승이면 10의 5승 되잖아. 9승 아니야. 1이랑 100이랑
1이랑 그렇지. 아홉 개지. 그렇지? 아이고 어려워. 아이씨, 괜히 물어봤어. 그러면 일반화하면 뭐예요? 일반화하면 10의 n승이 몇 개 나와? 10의 n승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요걸 n이라고 하면 n 요렇게 곱하고 곱한 거. 그럼 이게 다 n n n 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운데 건 얘가 될 거 아니야. 남는다면. 얘 토탈 개수가 몇 개야? 짝수랑 n 플러스 1의 제곱. 짝수랑 홀수랑 틀리나? 하는 법이? 똑같았는데. 1이면 12. 100이면 10제곱이 2개. 그냥 이거네요. 그냥 n 플러스 1의 제곱 아니에요? 나누기 2 안 돼요. 이거 일반화 쉬운데. 3승이면 3승이 8개,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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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히 하세요. 로그 1000 그거 약속. 그래 약속 공부해갖고 로그 붙여가지고 정답이 24였잖아. 정답이 24였잖아. 10의 1승이면 곱은 뭐야? 10의 1승. 10의 2승이면 규칙을 찾아보는 거지. 얘는 10의 2승. 얘는 10의 제곱이면 10의 제곱이면 약수가 9개인데 10의 제곱이 그치? 10의 9승. 10의 3승이면 10의 24승. 10의 4승이면 10의 50승이에요? 14승이 8 아니지 25개. 그러니까 12개. 10의 4승이 1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니까 네 4승이 12개 48개 50승 나오죠. 그러면 규칙 보입니까? 10의 5승이면 36개 나오고 10의 5승이 18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네. 짝수 홀수를 나누면 홀수는요 홀수승이면 약수가 몇 개야? 홀수승이면 약수가 짝수개야. 짝수개 n 플러스 1의 제곱개니까 짝수승이면 홀수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3의 제곱 9개의 약수가 있지. 그치? 9개가 있는데 그 9개가 양옆에 이렇게 곱한 것들이 10의 제곱이라고. 이해가 돼? 그래서 10의 제곱들이 4개 나와. 그걸 어떻게 하면 돼? 10의 제곱들이 4개다. 이거를 전체 n 플러스 1의 제곱을 2로 나눠서 오케이? 1을 뺀 거에서 2로 나눠서 이거 지금 짝수일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n을 더하면 되는 거죠. 짝수일 때. 알았어요. 이게 똑같단 말이야. 제가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n 3n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게 뭐일 때?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 홀수는 쉬워.
홀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n이 홀수잖아. 그러면 약수가 짝수계라고. n 플러스 1 제곱계야. 그럼 2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의 개수만큼 얘가 있는 거야. n을 곱하면 돼.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을 뭘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이게 몇 개 있는 거냐면, 아니지, 요 개수만큼 n이 있는 거지, n승이. 알겠어? 이게 왜 틀리지? 이거 왜 3차야? 확인해봐. 3 넣으면 맞니? 맞고, 5 넣으면? 맞네? 열나 신기하네. 어, 이거 똑같았는데. 4 넣으면 맞니? 여기에다가 4 넣으면? 이게 같거든. 이게 왜 틀리게 나오지? 여기 잠깐만. 요거 짝수일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짝수일 때 아! 안 곱했네. 이 개수만큼 뭐야? n을 곱해야지. n승을 곱해야지. 이걸 안 곱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곱하면 요거 안 지워지네. 아,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요. 똑같죠? 똑같아. 요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짝수든 홀수든 똑같이 나와. 상황이. 그래서 답은요. 이겁니다. 곱은 요거에 n을 곱하면 돼. 됐습니까? n승을 곱하면 된다. 무조건. 됐습니까? 이거 일반화해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일반화한 적이 있는데 또 14번은요 점화식 가지고 일반화한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일반화한 구해요. 자 여러분 이 점화식은요 일반화한 구하려면요 n, n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눠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n 곱하기 n 플러스 1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나누라고.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이 약분되고 얘는 n이 약분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 번호가 항해 번호랑 분모랑 일치돼 안 돼? 일치되죠? 그러니까 n분의 an을 bn으로 치환을 하면 bn은 b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얘를 넘길까? 얘를 넘길게요. 요거 넘겨서 여기다 리미트 붙이는 거 안 되죠 여러분. bn 빼기 bn 플러스 1로 만들고 요거는 뭐예요? 이항 분리. 얘 2항 분리하면 2 가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에다가 1 넣어요. 2 넣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넣냐면 상황을 봐야 돼. 이렇게 없어지니까 n-1까지 넣어요. n에다 뭐까지 넣어? n-1까지. 그러면 b1 빼기 b2 2 가로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 b2 빼기 b3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n-1 넣으면 bn-1 빼기 bn 그러면 2분의 n-1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뭐해? 더해.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이죠? 자변.
그래서 요거 남고 요거 남고. 우변은 2로 묶으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이죠? 똑같네. 그래서 얘는 2로 묶었을 때 가로 안에 요거 남고 요거 남죠. 그래서 B1 빼기 BN은 2 가로 1 빼기 n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BN을 넘기고 그러면 BN 플러스 되고 얘네 통째로 넘기면 B1 빼기 2 가로 1 빼기 n분의 1. 근데 B1이 얼마래 문제에서? B1 줬어요? 우리가 치환한 건데? A1이 얼마래? 3. 3 빼기 2 플러스 n분의 2.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2가 모였어? n분의 an. 근데 n분의 an에다 뭘 붙여라? 리미트를 붙여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양변에 리미트 붙이면 얘 어디로 가요? n분의 2. 0으로 가죠. 그쵸? 그럼 뭐 남아? 1 남아.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은 1. 끝이에요. 됐습니까? 15번은요. n에다 1 넣고 2 넣고 해서 직접 구해요. 항을. n에다가 1 넣으면요. 여러분. a1 곱하기 a2는 3분의 1에 1승. 근데 a1이 얼마야? 3분의 1. a2는 1. n에다 2 넣어요. a2 곱하기 a3는 3분의 2에 1에 2승. 근데 a2가 얼마야? 그럼 a3는 얼마야? 3분의 1의 제곱. n에다 3 넣어요. n에다 3 넣으면 a3 곱하기 a4가 3분의 1의 몇 승? 3승. 그러면 a4는 얼마 돼요? 3분의 1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될까? 추론해봐. 3분의 1에 3제곱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은 3분의 1에 3제곱 되겠죠? 해보면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3분의 1에 3제곱? 제곱 되겠죠? 해보세요. 그래서 뭘 물어본 거야? 짝수항들의 무한등비 급수를 물어본 거네. 공비 얼마? 3분의 1. 초항 1. 1 빼기 3분의 1 분의 1. 자기가 이게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몇 번째까지 해볼 인내심이 있어야 돼? 여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해보세요.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3을 위아래 곱해서 2분의 3. 네네 그거 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나열된 수들의 합이래. 그게 얘래. 근데 요거 A1 몇 개? A2 몇 개? A3? AN? 그래서 결국 나열된 수열의 합이라는 건 K는 1부터 N까지 K, AK 아니에요? A2 두 개. A3 세 개.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가 됐대?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여기에서 야비 있죠? 뭐가 있어? 양변 뭘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뭘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내가 3분의 연속하는 세자연수의 곱은 일반항이 모일 때다. 요 안이, 요 안에가 모일 때다. 요 안에가 모일 때다. 요 안에가 3분의 k, ak가 모일 때다. 저 안에가 3분의 k, ak든 3분의 뭐 2k, 3p,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 얘가 모일 때다. k, k 플러스 1일 때다. 양변 k 나누고 3 곱하면 ak 금방 구하죠. an은 3 가로 k 플러스 1이에요. n 야 알아야 된다니.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1차분의 1차니까 3.
제대로 푸는 거 해볼까요? 제대로? 네, 안 하겠습니다. 1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 위의 점 n, n 제곱이겠지. 당연히 여기에서의 접선과 y축과의 교점을 gn이라고 하고 gn을 구한 다음에 n을 넣고 루트 n 제곱 플러스 n도 집어넣고 아주 별짓을 다 하네요. 그걸 하라는 거지. 근데 뭐 하면 되죠. y는 x제곱이 있는데 여기 위에 요런 점이 있는 거지. 그거에 y절편을 gn 요런 거야. 여기 접점이 뭐가 된 거고 n, n제곱.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거 구하려면 여러분 n, n제곱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먼저 해. 기울기 m에 관한 항등식. 그래서 x 빼기 n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어? n, n제곱을 지나는 모든 직선. 이해돼? n, n제곱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라고. 그런데 얘가 접한데 y는 x제곱하고 접한데 그럼 뭐해?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판별식 d가 0. 연립방정식 이거 바로 빼면 되네. 바로 빼면 돼. 그럼 y 없어지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좌변 0은 생략하고 x제곱 저거 전개해서 뺄게요. 마이너스 mx 플러스 mn 빼기 n제곱 이거는 0 이거죠. 이게 연립방정식 푼 거예요. 이거의 판별식 d가 0. 우린 m을 구하는 거예요. n은 알아요. 알겠습니까? n은 문제에서 준 거야. 1 넣고 2 넣고 자연수야.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1 C 상수항 MN 빼기 N제곱 이게 얼마 접하니까 빵 M에 관한 방정식 2차 방정식 M제곱 마이너스 4M부터 쓸게 NN 플러스 4N제곱 우와 얘도 뭐야 M 마이너스 2N제곱은 0 M이 얼마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Y는 2NX 전개하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n제곱 아이씨 그럼 gn은 뭐야? y절편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통기를 배웠다면 뭘 배웠다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미통기 배운 사람 손 안 배웠어요? 알려줄게요. 잘 봐요. 얍 아니에요. 너무 쉽다고. 얍 아니에요. 미분이에요 이건. 얘 미분하면 2 내려와. y 프라임 뭐예요? ex예요. x좌표 넣어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 en. 미분해서 x좌표 넣으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알고 이 판별식 쓰고 있는 나는 어떻겠어요? 이거 절대 이렇게 안 풀어. 난 절대. 나 혼자 풀면. 그래서 바로 EN 쓰고 N 넣었을 때 N제곱 되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빼기 N제곱이지.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나중에 미통계까지 배우면 이건 더 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분의 g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g 루트 n자리에다가 적어 넣는 거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n제곱 맞나? 맞죠? 그러면 2차 계수가다?